안다는 기라 그래. 어, 그래갖고 내가 물어보니까는, 니가 아나? 이러니까, 어, 이러니까. 그럼, 이거 뭔데? 이러니까, 모르는 기라. 씨발, 열받아 죽겠대. 선생님한테도, 어, 그, 내 안다고, 아는 척 하잖아.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주고 하면, 나는, 어. 나는 기억이 안 나. 선생님께서 이렇게 네 불리한 거는 기억 안 나자야. 선생님께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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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하는 이렇게 푸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면 어, 할 줄 알겠지 하면 아 우리 진영 우진영이 하기 감사하죠. 어 할 줄 알겠지 이렇게 하면은 어 할 줄 알아 안다고 이야기 해놓고 나중에 풀어라 하면은 못 푼다 이 말 아이가. 그래 갖고 있다 아이가. 그래 내한테 자꾸 그 자꾸 재훈이를 그 그럽니다 어머니 이라는 게. 그 여포는 그런답니다 이라는 기라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떠봤어 이래 해봤어 그러니까 몇 번 해면 계속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심한 기택이 내가 올리지 뭐 이래 모르면 모른다 해 왜 아는 척을 하고 지랄이야 여포형 생활 시작할 때 어머니 심정 좀 얘기해 주세요 생활 시작할 때 깡패짓 할 때 처음에 일단은 깡패짓 하면 집 나간다 아이가 집 나가고 안 들어오잖아 첫째 처음에 하는 짓거리가 일단은 집 딱 나가 나가서 딱 연락 안 해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놀래가지고 막 그 친구 야한테도 해보고 자한테도 해보고 막 해갖고 그래 재훈이 뭐 요새 어디가 있는지 모르나 하고 이제 막 물어보지만은 내 이름 여포다 좀 짠하게 하지마라 그래가 그 여포가 그 어디 가서 뭐 하노 하면서 물어보지만 그래가 뭐 생활하네 하고 나가갖고 뭐 씨발 시다발이 하지 뭐뭐뭐그 처음부터 뭐 지를 갖다 뭐 조직에서 뭐뭐 뭐 우두머리로 쳐주나 처음에 나갔지 나가 다 키아가 이제 어 그거 하지 그래 지가 고생이 되고 자 우리 쭈밍님 77 자 우리 쭈밍 누나 77이고 아 우리 쭈밍 누나 100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쭈밍님 되게 감사합니다 그거 무슨 춤이야? 네가 그러길래 내 따라해봤다 어서 춤 못 추네 어? 엄마 어서 춤 못 추네 자 우리 1108님 11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춤 무슨 못 추네 누가 하면 씨발로 뭐 못 쳐 빈다 그래갖고 뭐 그렇지 뭐 니가 이제 고생이 되고 그 지랄방에 이제 아, 돈이 필요하면 이제 전화질하고 그렇지 뭐 그러나 막 그런 것도 올리기 싫다 이제 어머니 소실적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머니 고왔을 때 고울 데가 없었지 형 엄마는 왜 없었었지 응? 나는 20대가 없었는 줄 알았지 20대 엄마는 못생겼잖아 참나 20대는 개새끼야 아이고 날아다닌다 어? 날아다닌다고 아 시끄러워 이야기 좀 해줘라 우리 또 이거 자랑하는 것도 좋아하거든 자랑하는 거 어? 나도 엄마 피를 받아가지고 여자들이 어? 어? 이 방송에 여자들이 어? 이 방에 내 방에 여자들 엄청 많거든 내 아들이 내를 못 봐갖고 안달이다 방송 안 끼자 어? 문자 은스러운다 오빠 방송 몇 시켜요? 미칠 것 같아요 하면서 이런다 엄마 20대 때는 되는데 내 20대 때는 괜찮았지 어떻게 괜찮냐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봐 남자들이 어떻게 뭐 따라다니고 이런 게 있었나 그래 아이고 씨발 그 내 저기 뭐 우리가 이 저기 나이트클럽에 많이 갔었는데 그거 가갖고 이제 저기 뭐야 춤추고 노래 부르다가 딱 나한테 어떤 그 저기 헌병 새끼가 내한테 꼽히는가 그래가
거기 따라 거쳐 지금 미아 내 어릴 때 우리 친구한테 물어봐봐. 총 갖고 쏘는다고 안 쓰모. 그래가지고 막 아 진짜가 그래 그래가지고 막 바바바바 뛰고 우린 그때 몸이 억수로 빨라거든. 바바바바 뛰가지고 그 어 아 그러니까 헌병이 총 차고 있는 군인이 엄마한테 꽂혀가지고 안 그래 내가 그때 내가 그때 청우돌이 입고 있었거든. 야 청우돌이 그 서 이라도 내고 그 이제 우리 친구 이제 미야 주야 그리고 또 이제 저 정아 이래가 이제 너희서 이래 딱 가는데 그 이제 나와가지고 가는데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한번 우리 그 미아가 웃으면 이야기해줄게. 미아가 미아라는 친구가 친구가 니 알잖아. 그래 이제 그때 이래 붙이는 속눈썹 이런 거 붙이고 한 번씩 갈 때 나이트 같은 데 이제 우리는 주점이 유행할 때라 나이트 클럽하고 그러니까 고고장하고 주점이 유행할 때라 뭐 이조주천 실버타운 0시 25시 학사주점 뭐 이런 거 막 유행할 때인데 그 주점에 가갖고 또 이제 우리 술도 먹는데 이제 젊은 그 이제 아들이 우리 이제 그때도 우리 또래지 우리 또래 아들이 와가지고 합석하자고 이러니까 미아가 한다는 말이 씨발 걸베이가 하면서 남자한테 그래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조금 끌렁거리거든. 그러니까 씨발 걸베이가 하면서 이러니까 그래 그 새끼들도 좀 끈들거리는 놈들이었어. 그래갖고 거기서 얌전하게 그냥 나가더라고. 그것들이 걸베이 갔어 하면서 이러니까 가더라고. 그 우리 친구가 좀 못됐거든. 그래 그러니까 갔어 이래 가는데 그래 이제 우리가 끝나고 거기서 이제 딱 나오는데 이것들이 바깥에서 기다리는 기라 그때는 이제 미아 그때 뚱뚱해서 난 아주 약하고 그래 이제 이래 했는데 그래 뚱뚱한 년 나오면 발 바쁘자 하면서 그랬던 모양이라 나오는데 미아 이제 맨 처음에 주야가 먼저 나가고 그 다음 미아 따라 나가고 내 나오고 정아 뒤에 나오는데 그 주야가 미아 딱 잡히는 거 보고 티라 이래 되는 게 그래 나는 막 바바바바 티갖고 어느 골목에 딱 들어가 숨었어. 딱 숨었는데 그저 딱 그것들이 딱 나와가지고 막 행길에서 미아를 막 밟고 막 두드려 패는 기라 진짜로. 그래 그래갖고 뻗어갖고 있으니까 그래 이제 지 더 안 맞으려고 막 기절한 척 했다대. 딱 기절한 척 하고 있으니까 좀 있으니까 사람들이 확 모여들더라는데 일날라고 보니까 일날라고 보니까 막 사람 막 신발이 두두두두 있더란다. 그래가지고 못 일나잖아. 에이씨 도로 기절한 척 하죠. 도로 탁 기절한 척 했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세상에 젊은 녀석 어쩌다 이랬나 하면서 막 이래가 못 일어나 그랬는데 그래 이제 우리 골목에서 그래 이제 그 미아 쫓아간 놈 있었고 그래 나는 이제 딱 나오는데 바깥에 딱 나오는데 그 깡패 새끼가 하나 딱 내가 딱 잡히는 기라 그래서 나는 그때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내가 이랬거든.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니가 뭐 걸베이 하면서 이랬대. 그래 걸베이가 씨발린다 학 죽이뿔라 하면서 이랬대. 그래가지고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이랬어. 그러니까 니는 아무 말도 안 했나 이래. 예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내 우리 오빠 오기로 했다 하면서 우리 오빠 또 잘 나갔잖아. 그러니까 이름 탁 되니까 대본 다 갚았대. 야 얘 그 형님 동생이란다 하면서 그러면서 그래갖고 나는 살아남았지. 그 남자들 그래 결론은 이제 엄마가 이뻐서 이렇게 쫓아다니고 한 건 아니네. 아 그런 재미는 그 욕을 하고 또 합석하시려 했는데 걸베이가 이래 이래갖고 그래 그런 거지. 그래 말은 똑바로 해라. 남들이 이 방에 시청자들이 들을 때는 남자들이 이뻐가지고 뭐 이쁘니까 합석하자고 씨발로만 지금 마음에 없는 여라고 술 같이 믿겠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 맞다 그래 이쁘니까 맞네. 나 합석하자 했겠네. 그래 그래가 아 저년들 괜찮네 같이 가 합석하자 이래 해갖고 왔겠지. 그래갖고 미아 이모는 그 지금 밟히고 그래 엄마도 맞을 뻔했는데
난 나중에 골목에서 나오다가 골목에 그어서 있는 새끼가 하나 있었어. 그래 그 새끼한테 내가 걸리거든. 걸리니까 그래.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뭐 걸베이 하면서 막 그지라 씨발년들 막 이러면서 이러대 막 겁주대. 그래가지고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우리 오빠 온다 했다면서 내가 이러니까 오빠가 누군데 그래 이름 딱 돼있고 막 가대 가서 하면서 누구 동생이란다 이러면서 엄마 그 엄마 엄마 그 엄마를 좋다고 따라다니는 남자들도 있었나? 실은 있었지 개새끼 많았나? 어? 내가 엄마 피를 받아가고 그러면 이렇게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은 모양이야. 어? 그런 인기 이야기 지금 뭐 실감도 안 난다 하도 오래돼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나. 아니 내가 지금 여자들한테 인기 많은 게 엄마 피를 받아가고 내가 인기가 많은 거 같다고. 내가 외삼촌 피를 닮을 수도 있지. 내가 외삼촌은 진짜 막 열어 죽였다 죽는다는 년도 많았고. 막 임신도 안 했는데 임신했다 하고 막 쳐들어와 살라고. 그래가 오빠가 저는 정말로 띠아뿌야 되는데 차비를 줘서 멀리서 왔어. 그래 그거 띠아뿌야 되는데 어쩌는 거 테레비 훔치 좀 훔치 줄래 이래가 칼라 테레비 그때 처음 그 어릴 때 아버지가 외국에서 갖고 온 거 그거 내 훔치 갖고 주고 개맞듯이 두드러 맞다 이가 칼라 훔치 주고 그 여자 오빠 훔치 주고 오빠가 훔치 달라 하더라고. 아니 그 칼라 TV를 아까 할아버지가 그 칼라 TV를 샀는데 그거를 외국에서 갖고 왔어. 그래 그거를 줘가지고 그 여자 그 여자한테 갖고 가라고 집에 갖고 가라고 보냈네. 그러니까 오빠 좀 달라 하더라고. 그거 이제 그 팔아가지고 돈을 차비를 해가 보내야 된다. 아 여자를 보내게. 보내야 되니까 돈이 없다 이거라. 그래가지고. 옛날에나 지금이나 건달들은 그래 춥대. 왜 그래 옛날에도 돈이 없더만. 건달들은 일이 없으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우리 오빠도 어렸지. 내 나이가 어리니까 나도 그랬잖아 옛날에. 그래, 저 서울에서 여자 하나 내려와가지고 나도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야. 그 엄마가 그날 이상하게 돈을 많이 벌어놓고 원래 평소 같으면은 그 지갑을 저 장롱에 숨겨놓고 자고라는데 그날따라 희한하게 그 머리맡에다 지갑을 올려놓고 자대. 그래 이거 들고 가다 내한테 들키가지고 내가 막 씨발 소리 지르 떨어져 죽는다 하니까는 그 우유 넣는 통 안에 있다니까 그거 딱 집어넣어놨대. 돈 꺼내가고 그래가지고 2만원인가 3만원 아니지 아니야 2만원 아니야. 그 당시 그 여자 그 차비하고 보낸다고 한 20만원 가까이 내가 그 훔쳐가고 그 여자 가거라 가라 오빠는 오빠는 그 오빠 인생이 있다 니는 네 인생이 있고 가서 새 출발을 하거라 니하고의 하룻밤 그 풋사랑은 그냥 끝났다. 스쳐 지나가는 그냥 그런 거다 그래갖고 달래갖고 보냈지. 그냥 가가 막 터미널에서 울더라고. 울지마 너 울면 이거 이러다 어젯밤 꿈이야 약속이야 울더라고. 그래 울지마 그러니까 안 울게 안 울게 이러더라고. 알았어. 그래갖고 내가 그 계란하고 그 저 뭐야 저 단지 우유하고 그래갖고 내가 사고 보내주지.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단지 우유 왔어요 단지 그래가 사준다. 아니 그래 사 그래 사줘 먹으면서 서울 올라가라고. 그럼 내 별명이 김단지 아이가. 무슨 꿈 이야기야. 아니 사실이다. 추천 지사 좀 눌러라. 그래 아 내가 그래 뭐 우리 외가 쪽에 그 피를 많이 이제 내가 이제. 맞다. 우리 신랑은. 진짜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고 우리 시집 쪽에는 진짜 양반이거든. 근데 우리 집 쪽이 좀 그 일에 좀 건달게 욕자라. 우리 엄마도 욕자 욕지 엄마 이란 마 모르는 사람 없고 나도 그렇고. 그 대물림을 받았네. 우리 좋은 거는 대물림 못 받고 참 나쁜 것만 다. 하여튼 그 원래 그렇다. 원래 좋은 거 본보기는 힘이 들고 나쁜 거는 금방 스며든다 이거.
그래, 하여튼 뭐 지금도 그래, 뭐 그거는 내가 참 감사하게 생각한다. 우리 우리 저 뭐 할머니부터 해가지고 할머니부터 해가지고 외삼촌하고 잘 웃고 어, 아니, 잘 웃고 아니 그 집이. 여자를 이렇게 또 여자를 내가 또 좌지우지하는 그런 피 그런 피는 또 그런 거는 네가 외삼촌을 많이 그 외삼촌 쪽에 그 외가 쪽에 좀 잘 아 말도 못했다 우리 외삼촌 잘 생겼더라 이거 누가 봐도 잘 생겼지 진짜 우리 집에서 누구 닮았냐면은 그 어디야 그 지금 살이 쪄서 그렇지 그 저 누구 닮았냐면 외삼촌이 누구 닮았냐면은 덩치도 엄청 크고 키도 엄청 큰데 누구 닮았냐면 그 사람 닮았어 그 누구야 사생결단의 그 아버지 있잖아 그 이름 뭐냐 배우 그 있잖아 늙은 뭐냐 그 아니 저 사생결단에 나오잖아 사생결단에 그 누구냐 백일섬이 말 무슨 최불암이냐 그 누구 사생결단 영화 사생결단에 나오는 사람 닮았다고 미친놈 뭐 백일섬이고 칠하 미친 김희갑이 김희갑이가 칠해 무슨 김희갑이 아 희갑이가 아니라 김희라 아, 김희라 그래, 김이라하고 똑같다, 김이라. 똑같이 생 살이 쪄갖고, 인자는 김이라하고 똑같은데, 옛날에는 진짜 잘생겼었어. 혼혈하기가 약간 있어 비는 그런 얼굴이거든. 약간 이국적으로 이래, 눈알이 새까만 게 막, 그 잘생겼었어. 그래, 김이라. 그래갖고, 그래갖고 막. 젊었을 때는 진짜 우리 오빠가 이뻤다. 거기다 건달에 또 막, 한 가닥 하지 이름 석자대 모르는 사람 없지 막 이래갖고 막 전국구거든 그래가지고 막 그거 할 때는 진짜 내가 외가족 피를 많이 받아가지고 나 그래 맞아 우리 집이 좀 그런가 봐 우리 엄마 쪽이 아주 불쌍놈 집안인가 봐 우리 엄마 집이 집안이 아주 좀 이래 좀 막 지 비유에 안 맞으면 막 씹어만 이래 갈기고 막 좀 그런 스타일인가 봐. 내가 나도 젊었을 때 싸움 잘했거든. 막 수틀리는 년들 까부는 년들 막 이래 싸가지 없는 년들 걸리면 막 나는 대가리 한번 내한테 손에 확 휘 잡혔다 하면 꼼짝을 못했다. 그래가 배지 갈기 보나 이랬거든. 나는 대가리를 어떻게 딱 잡느냐 하면 기술 좀 가르쳐주세요 싹 손이 들어갈 때 있잖아 약간 벌리가지고 싹 해갖고 이 손가락 사이에 머리가 딱 들어 딱 거머지면 밑에서부터 해야 돼 밑에 위에 대가리 이래지 뜯어 이래지 뜯어 뭐 아 이렇게 이렇게 깊숙하게 이렇게 잡아갖고 이래 쑥 넣어 이렇게 이래갖고 꽉 잡으면 꼼짝을 못한다 그래야 확 기어가 안 아픈다 이거 옛날 그래 내가 싸움 잘 내한테 함부로 대들지도 못했지. 나는 머리 이거 잡는데 선수다. 한번 잡아보세요. 네 대가리가 있나 여기에? 여기 대가리가 여기를 지 뜯으면 안 아프거든. 그러니까 이 대가리가 여기 머리 여기 밑에 밑에서부터 이 밑에 거하고 위에 거하고 같이 확 지 딱 지면 이 손가락 사이에 머리가 싹 들어가면서 확 잡으면 막 꼼짝 못해. 그래가 이제 배지하고 막 후꾸로 이 허벅지로 막 배지 갈고 그 몇 대 몇으로 싸워보셨습니까? 우리 한 번씩 가시나들하고 그 많이 싸운다. 동네 끌렁거리는 가시나들이 있어. 나도 내가 왜 어깨에 힘 준 두 오빠가 다 그런 세계에 있다 보니까 나도 후가시가 좀 들어가갖고 이제 아들이 나를 영웅을 만든다. 그 뒷백이 있으면 내가 잘났어가 아니고 내가 똑같네 내가 잘났어가 아니고 아들이 막 이제 아 야 저건 누구 동생이란다 건들지 마 이래가 내가 자꾸 영웅이 되는 기라 그러니까 또 영웅이 보여줘야 되잖아 보여줘야 돼 동네 학위에 잡으려면 그럼 남자하고도 싸워봤나? 옛날에 장발 새끼들 머리 길난 놈들이 있다 이거 장발 새끼 그것도 엄마 이 잡아 그 근데 꼼짝 못한다 남자들은 더 꼼짝 못하대 대가리 잡히니까 그래 남자들도 하고도 싸웠다 많이 싸웠다 삐리한 놈들이 있다 이거 멋지고 잘생긴 놈한테는 그래 하나 수줍음 뜨기 바쁘지 그 걸베이 같은 것들 그래 양아치 같은 수줍음 어떻게 뜨는데 수줍음 뜨면 모르는 척 하지. 자, 내가 그 잘생긴 사람이다. 아이고, 씨, 네 얼굴 보면 짜증난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잘생긴 사람이라 생각하고, 자, 소주범 안 떨어져. 그러면 안 보는 척 하면서 이라고 보고. 자. 안 보는 척 하면서 이라고 보고, 자.
자, 수줍음, 자, 수줍음 한번 들어갑니다, 자. 뭐, 자, 수줍음 들어가? 아니, 자, 자. 그래, 안 보는 척 하면서, 이렇게, 이러면서 본다고. 아가씨. 아, 딴 데 보는 척 하면서. 아가씨. 시선은, 신경은 다 여와있지. 아가씨. 왜요? 시간 있습니까? 시간 없어. 당신 같은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아니, 요 앞에 가가지고, 순대국밥 먹으러 갑시다. 존만 할 때 꺼지라. 뒤지, 저기. 순대? 씨발, 순대, 씨발. 순대 같은 소리, 순대 같이 생긴 놈이. 순대 솥에다 넣고 푹 삶아볼라, 옆구리 터지게 생긴 놈이. 뭐, 씨발, 아가씨, 뭐? 죽을라고. 추천자 좀 눌러라, 얘들아. 추천자 좀 눌러라, 추천자. 아, 그래, 뭐. 어릴 때도 그럼 엄마가 한가다 하긴 했는데. 한가다 하기는 했지. 그러니까 지금도 아들을 이렇게 내가 통수를 잘하니 네가 알다시피 내가 개를 많이 하잖아. 그런 것도 다 이래 사람을 통수를 잘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자, 우리 삼선이 공주님께서 100개 감사합니다. 자, 우리 공주님 100개 감사합니다. 날리자. 날리자, 날리자. 어디 가는데? 엄마! 아, 왜? 아, 재밌나? 응? 추천 질자 좀 누르고 팬갈도 좀 하고 해라. 어? 추천 질자도 누르고 팬갈 좀 하고 해. 아유, 참 뜨거운 새끼들, 진짜. 어? 팬갈도 안 되고, 추천 질자도 안 누르고, 어? 아유, 참. 추천 100개 쳐올라왔어요, 100개. 방에 300명 이상 있는데, 어? 무슨 방송이 하고 싶겠고, 엄마 지금 나갔는데, 엄마 어떻게 내가 불러오고 싶겠냐, 명분이 없는데, 어? 명분이 없잖아, 불러올 명분이 없잖아, 어? 진짜 뜨겁다, 뜨거워. 아. 오리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미친놈들이야. 오리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쳐 누르기 싫으면 다 오류고, 뭐, 씨발, 아이폰이고, 어? 쳐 누르기 싫으면, 어? 추천 오류고, 어? 휴대폰, 씨발, 무슨, 어? 애플이고, 어? 아이폰이고. 꼴값들을 떨고 앉았어, 또 꼴값들. 아우, 스트레스 받아서. 자, 추천자 좀 누르자, 얘들아, 추천 절차. 추천이 뭔 소린지 모르겠다. 겸겸한 우리 후님께서 추천이 뭔지 모르겠다고요. 예, 추천이 뭔지 가르쳐 드릴까요? 예, 이게 추천입니다. 예. 오류 뜬다고. 추천자 좀 눌러주세요, 형님들. 하기는 뭐 형이 딱 보니까는 엄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어? 형이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
형이 확실히 그 외가 쪽에 피를 받은 게 맞네. 어? 형 외삼촌 쪽에도 이 여자들을 많이 올렸다 하더라고. 어? 여자를 막. 어? 근데 형 엄마 역시도 뭐 젊을 때 여자들 많이 남자들이 많이 쫓아다녔다는 거 보니까 확실히 내가 이 아빠 쪽은 안 닮은 것 같아. 친가 쪽은 외가 쪽을 왜 타기네 갖고 보니까. 지금도 형 방송 보면 여자들 막 아유 징그럽다 징그러워. 뭔 여자들한테 카카오톡이 하루에 씨발 뭐 30개씩 이상 오냐. 아 귀찮아 죽겠다 진짜. 귀찮아 죽겠어. 형도 여자들이 뭐 예전에 뭐 오빠 오빠 임신도 안 했는데 임신했다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 임신을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다. 오빠 애기 내가 가진 것 같아 하더라고. 그 100만원을 줬지. 100만원 주고 야 가 떼라. 떼고 니 살 길 니가 찾아가라. 그랬더니 그때부터 연락이 없더라고. 알고 보니 이제 그 여자가 한 벌써 한 15년 전이니까 15년 전이니까 그 여자가 이제 저 뭐야 그 여자가 그 얼마 안 돼갖고 이제 교도소 가더라고. 유명한 꽃뱀이었더라고. 꽃뱀. 추천절차 좀 누르자. 추천절차 좀. 그래 허구다 그래. 추천 질자 좀 눌러라 얘들아. 그거 웃자고 하는 소리다. 죽자고 달라들지 마라. 폰터치 오른쪽 상단에 따봉 마크. 왼쪽 하단에 별 마크. 우리 주아 고맙다. 근데 형 방송 보는 사람들 중에도 뭐 솔직히 뭐 참, 아유, 가짠다, 귀엽다, 내범죄 귀엽다 하는 형님들도 계실 거야, 그지? 우리 형님들 중에서도 내같이 이렇게 여자들한테 이렇게 스토킹 당하고 하는 형님들도 계실 거야, 그지? 여보 형님은 남자한테 인기 많은 스타일이지, 형님 저는 어떠십니까? 하루에도 12번 드립니다. 아, 그게 뭐 스토커를 하더라고 여자들이. 어떤 한 여는 내 차에다가 그 위치 추적기를 쳐달아가지고 오빠 지금 어디네? 오빠 지금 그 롯데리아에서 뭐 하고 있어? 하면서 오빠 맥도날드네? 오빠 지금 어디 술집이네? 다 알고 있더라고. 나중에 차 빠꾸가 나왔고 차 타이어 때우려고 차를 공중에 띄웠는데. 뒤에 뭔가가 뭐 번쩍번쩍해 빨간불로. 그래갖고 정비사가 내 형을 부르더라고. 사장님 하면서 이 뭡니까 하면서 하더라고. 그 뭔데요 그랬더만. 어머 이거 위치추적기다. 그래서 정비소 그쪽에서는 이제 내를 이제 김추적이라 부르지. 김추적. 카센터 사장님들은 이제 형 부를 때 이제 김추적이라 부르지. 김추적. 별명이 김추적. 여보님 얼굴 똥칠 하는 듯 싶네요. 대검이 느금요. 다른 BJ들한테 욕하고요. 무슨 김추노야 미친 새끼야. 눈동자가 개 흔들리네. 아닙니다. 무슨 눈동자가 흔들려요. 자, 추천 절차 좀 누르자, 얘들아, 추천 절차. 아니, 뭐, 믿기 싫으면 믿지 마, 뭐. 아, 새끼들이 무슨 사상이 이렇게, 부정적인 건 몰라. 이야기 좀 그냥 알아들으면 되지.
의심하고 미친 새끼들이 추궁하고 미친 새끼들 추천 절차 좀 누르자 얘들아 여포 구라도 못 가네 어 그래 저 봐라 방송 천재 흑형님이 정확하게 아시네 어? 방송 천재 흑형님이 정확하게 아시네 어 여포는 거짓말 못하네 봐라 우리 머리띠 대인님 어서 오십시오 여포 같은 스타일이 속정이 깊은 스타일이지 그렇죠 나는 예전에 이렇게 여자를 만나다가 헤어져도 함부로 버리지 못했다 꽃은 함부로 꺾지 않으며 어? 꽃은 함부로 버리지 않으며 어? 버린 꽃은 함부로 죽지 않는다 어? 함부로 버리고 그러지 못했지 응? 그래서 뭐 형님 뭐 어? 형 어릴 때 그 어? 어 그 융업소 쪽에 여자들이 형한 형을 부를 때 김속정이라 불렀지 김속정 어. 별명이 김속정이었지 아, 다 옛날 이야기 다 옛날 이야기 같이 살던 여친은 왜 버렸냐고 헤어졌다 헤어진 거지 뭐 버린 거냐 뭘 버려 미친놈아 어? 무슨 여자가 무슨 뭐 쓰레기냐 버리게 미친놈 아니야 저거 여자란 아나바다 아닙니까? 아껴먹고 나눠먹고 바꿔먹고 다시 먹고 그건 네 생각이고 의학시야 어? 니도 여자 배에서 튀어나왔다 응? 어이 의학시야 어? 팬가입은 좀 하고 쌍놈 새끼 앞에 팬마크를 좀 달아라 어? 앉아갖고 소리소리 개소리 하지 말고 어? 티라노사우루스 운동화 꺾으시는 소리 치고 앉았네 미친 새끼 저거 어? 아휴 생각도 차라고 뭐 여, 여자를 뭐 아나바다 그러니까 니도 여자 배에서 나왔어 어? 여자는 위대하다 알겠나? 어? 머래 도돌이양 같이 생긴 게 뱃살에 그래 돈이 사람을 만든다고 돈 없으면 사람 대우도 못 받는 세상 돈이란 사람을 불편할 때 돈을 이용해서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인데 카카오팅님께서 저 새끼 틱장애네 저 미친 새끼죠 응? 저 새끼 저 틱장애 뭐 갑자기 뭐 돈 이야기를 하고 앉았냐 이 미친 새끼야 어? 뭐 이번 달 뭐 카드 뭐 어? 카드 뭐 시바로만 무슨 면체됐냐 어? 어? 미친놈 아니야. 뭐 휴대폰 씨발만 뭐 휴대폰 요금 연체됐냐 이 미친 새끼야 무슨 뭐 어? 돈 타령 차고 앉았어. 여보님 혹시 지금 사랑해요 계시나요? 저 지금 양산입니다. 팬가입도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형님 어머님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나가는 것 같은데. 어머니 모셔오시죠. 여러분들 팬들이 더 많은데. 그래 알았다. 어머. 여포는 방송 없음 방송이 없었으면 노숙자 각이었을지도. 우리 근태님께서 제가 왜 그 노숙 방송 아니었으면 뭐 그 저 뭐야 노숙자입니까? 예? 예. 아 야구나. 아 너 야. 아 근태야. 아 네가 이 친구구나. 어? 너 방송하는 아이구나. 말 이쁘게 해라. 응? 말 이쁘게 해. 나는 다른 BJ하고 틀리다. 근태야. 어? 너 부산에 살지? 내 이 새끼 요 방송 출연한 거 내가 본 거 같은데. 어? 나는 니 잡는 거 1도 아니다. 어? 니 잡는 거 1도 아니야. 어? 니 나이 또래라든가 니 하나 위에 뭐 선배고 2년 위에 선배고. 어? 잡아오나? 니 그냥 잡을 수 있다 알겠나? 말 이쁘게 해라, 에? 어? 니도 어느 정도 뭐 방송 출연해가지고 이렇게 뭐, 어? 방송 BJ 이렇게 뭐 하는 것 같은데. 말 이쁘게 해라, 어? 근태, 퇴근 시기 뿌기 전에. 근태야, 퇴근 시기 뿐다. 조만한 새끼가 어디 뭐 방송이라고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 어? 뭐 컨텐츠로 한번 잡아줄까? 근태야
근데야 컨텐츠를 한번 잡아줄까? 어? 나이도 몇 살한 천문 새끼가 쪼만한 새끼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어? 니 그냥 잡으려면 잡는다 알겠지? 그 방에서 드립 형 난 형은 니하고 친해질 생각도 없고 니에 대해 아무 관심도 없다. 니가 BJ면 와갖고 요 방에서 어? 방송 보는 입장에서 BJ면 어느 정도 예의는 지키면서 방송 봐라. 어? 방송하는 사람이 내가 니 방송한테 갖고 내가 니한테 드립치면 좋겠냐? 저놈 몇 살이냐? 근태인가 저놈 몇 살이냐? 저 새끼 지금 몇 살이냐? 한 대 쳐 맞으면 오줌 지르고 막 바지 오줌 싸고 막 어? 바닥에 누워갖고 막 사경을 헤맬 놈이 미친 새끼야. 나는 다른 BJ하고 틀리다. 나는 뭐 눈에 눈가리 띄면 바로 막 때리뿐다 그냥. 주통 두드러프 사아픈다. 미친놈 새끼. 아휴, 저런 애들은, 보니까, 자, 방송, 범부리카 방송 나와가지고, 방송하는 놈이잖아, 그지? 저런 애들은, 성장하기 힘들다. 지가 스스로 방송해갖고, 클 생각은 안 하고, 노력해갖고, 방송할 생각은 안 하고, 어? 인기 있는 BJ들 그런 놈 만나가지고, 어? 어? 그런데 나와가지고, 방송하고, 니도 보니까는, 별로 뭐, 비주얼 없네, 보니. 열심히 해라, 열심히. 혼자, 어? 혼자 열심히, 인생이 혼자 사는 거다. 열심히 해라. 야, 너 근데 너 몇 살이냐? 어? 야, 근태 너 몇 살이야? 너 나이 몇 살이냐? 23살? 아휴, 23살이면 내하고 9살 차이네. 나는 여포한테 맞고 여포 전재산 들어갈란다. 나는 합의를 안 해준다. 어? 근태야, 니 형아 만날래? 캠코더 들고 나갈게. 야! 야! 형님 캠코더 들고 나갈게. 니 형아 만나네 지금? 어? 아니 교도소도 안 가지. 벌금 내고 치우쁘지 미친 새끼야. 아 저 새끼 좀 막장이네 저거. 어이 근태야 너 형아 만날래? 어? 너 형아 만날래? 지금 형 나갈게. 휴대폰 켜. 방송 켜갖고 나갈 테니까 형아 만날래? 자신 있나? 그것만 이야기해라. 어디 방송한다는 놈이 새끼가 싸가지였구로. 나이도 몇 살 안 채먹은 게. 어? 또도록 펴볼래 미친 새끼. 잘해라. 잘해 꺼져라. 전화한다 만나면은 저 완전 꼬맹인데 전화한다 만나면은 뭐 덤비지도 못한다. 덤비지도 못하고 밤 한 몇 차례 한 다섯 대 때리면은 경찰 부른다. 경찰 불러. 경찰 부르면 파출소 가 조사 받으면 된다. 받고 벌금 내면 되지. 저런 놈들은 홍군형을 한 내줄 필요가 있는 부분 아이가. 어디 미친 새끼가 아주. 저게 무슨 BJ냐? 방송하는 사람이. 형은 그 뭐 BJ들한테도 요 동생들한테도 동생들을 만나갖고도 형은 존댓말 한다. 형보다 나이 어린 동생들한테도 방송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매너고. 어디 나이도 몇 살 안 처먹은 게. 두드러 패불러 시켜.
꽃돼지한테 안 그러던데 꽃돼지님한테도 아직까지 존댓말 합니다. 네, 존중 쓰고. 412호 아이가 412호 412호 진짜 형편없는 새끼들 아주. 자, 방송 보신 형님들 추천자 좀 누르자. 이야. 자, 우리 부산 쿤타토 형님께서 10개 팬가 감사합니다. 여자들이 저렇지 뭐. 응? 여자들이 뭐 어? 여자들이 저렇지. 응? 사기꾼들 아이가 솔직하게. 어? 솔직하게 사기꾼 아이가. 응? 그래서 형은 늘 여자들을 만나고 이렇게 화장 두껍게 하고 오는 여자들 오면은 어? 야, 너 가서 세수하고 와 봐. 어? 시킨다. 세수하고 와 보라고. 어? 화장 다 지고 세수하고 와 봐. 그러고 여자들 만나 주고 했지. 그래서 형님 별명이 포 메이크업이다. 포 메이크업. 어? 포 메이크업. 화장 막 덕지덕지 좀 막 떡칠해가지고 어? 지 얼굴을 다 가려고 가면을 쓰고 다니지 그러냐. 가면을. 여보 형님 페북에서 페북에 계곡 동영상 잘 봤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우리 윤누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엄마 어디 가셨냐고. 쇼파에 쉬고 있다. 추천절차 좀 누르자 얘들아. 추천절차. 형님이 페이스북을. 예, 우리 윤누나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페이스북에 내가 페이스북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세다 찢었지 않았나요? 뒤에 꼬맸어요. 자, 우리 꽁이 누나도 어서오세요. 전화해봐라, 부천아. 412호라고 몇 번 이야기하나, 412호. 아, 무슨 까마귀 고기를 삶아 처먹었나. 계속 까쳐먹는 거죠, 미친놈 저거. 412호라고, 임마. 대검아, 그거 형님 계곡에서도 싸우는 거 그거 저 올려놨냐? 어? 계곡에서 싸우는 거 올려놨나?
의구 선생님한테 작업 받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내일 29일이지. 아, 내일 작업받으러 가는 날이네. 깜빡했네. 어? 아. 내일 29일이냐? 내일 작업받으러 가는 날인데. 유튜브에 있더라. 영상 한번 보여줘요. 자, 형님, 그럼 영상에 틀어놓고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알았지? 틀어놓고, 틀어놓고, 틀어줄게. 틀어주는데, 틀어주고, 형님, 오줌 좀 넣고 올게. 보고 있어. 자리 있다가 올라가자. 개새끼 저 왔다 갔다 하는 길에다 텐트 친 거 보소. 씨발라. 얼마나 무슨인데 이거. 뭐라고? 전부 지나가라면서. 절로 지나가는 사람. 여기 앞에 일행이라고. 씨발 새끼야. 얘 텐트 칩니까? 저 옆으로. 네? 저 옆으로. 사람들 이제 길가 왔다 갔다 하는 길목인데 여 텐트 치면 되는 게 되는 게 어떻게 치워주소. 우리한테 밤에 뭐라 했다면서요? 우리한테. 어? 네? 우리한테 뭐라 했다면서. 여기 빌이에요. 어디 보여? 여기 빌이에요. 어디 보라고? 빌이냐고. 어디 보라고? 뭐 하는 거네 지금 기름 칠포 있어 지금. 여기 기름. 사람들이 다 일로 지나가잖아 지금. 아직 그만하셔. 오당 버스 줄까 지금 녀석. 가자 가자. 오당 버스 줄까. 가자. 옷 입으셔 좀 살리니까. 가자 그냥. 그래서 지나가고. 크게 하고 씨발고. 개새끼가 씨새끼가 맞아 아내가 이 씨발 새끼가 자 추천자 좀 눌러라 얘들아 추천 절차 추천 절차 요포잉님, 예, 말씀하세요. 밖에 나갔다 와야 되는데. 제 영상 보고 팬들 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밖에 나갔다 와야 되는데. 추천자는 형님 칠성파이다. 아, 형님 칠성파이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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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해라. 아이씨가 차비 씌워 새끼야. 뭐? 차비 씌워 새끼야. 뭐라나? 아. 여보야. 응? 방금 나온. 뭐라고? 여보세요? 이야기해라, 그래.
방금 나온 여자가 여자친구야? 뭐? 방금 나온 여자가 뭐? 방금 나온 여자가 미쳤나 니가 뭐라고? 전 여친이냐고? 아 그래 전 여친이지. 아 이쁘다. 야 근데 니 저 뭐야 이거 저 뭐야 니 이거 프로필 사진 엄청 징그럽게 생겼네. 니 얼굴보다 낫지. 무슨 산낙지 같이 생겼냐? 쭈꾸미 대가리 건너. 어? 그 트로트 가수 중에 그 만약에 부른 애 있어. 만약에 당신이 그 누구와 사랑에 빠지면 그 트로트 그만 느끼하이마 눈가리마 어? 무슨 버터볼 허니버터 칩 허니버터 바른 비슷한 눈가리마 촉촉하게 젖어가지고 미친 새끼가 무슨 본드 빨았냐? 눈 밑에 저 뭐냐 눈 밑에 눈 밑에 애교 설쳤었네. 아유 극혐이다. 어? 눈 밑에 저 시앙놈 새끼 남자 새끼가 저 눈 밑에 저 뭐야 저 애교 설쳤었네 저. 아이고 징그러브라. 야 니 지금 입고 있는 티 미키마우스가 울고 있는 개새끼야. 뭐라고? 니가 입고 있는 미키마우스가 울고 있다고. 미키마우스가 울고 있다고? 그래 꼴값을 떨고 앉았네 진짜. 여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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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요즘 장사 안 되지? 뭘 장사가 안 돼? 장사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보야 응? 오늘 7만원 정도 벌었잖아. 니는 그 풍선을 보고 뭐 7만원 금액으로 그 책정하지 마라. 야 그거 여보세요? 어 그거 나한테 입금하면 되거든? 우리 자리하십쇼 형님께서 109개 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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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소리 하지 말란다 이 미친놈아. 그거 나한테 입금하면 돼. 뭐라고? 나한테 입금시키면 된다고 빨리. 개소리고 진짜 할 말만 좀 해라. 이걸 왜 니한테 그 입금을 하냐? 니가 뭐 불이웃이냐? 어? 미친 새끼 아니야. 여보야. 왜? 내가 밥 먹고 전화할게. 밥, 그래 밥 처먹으라. 자리해라. 아. 남자가 눈 밑에 미친 새끼가 저것도 애교살이라고. 아유 진짜 또도록 펴고 싶네. 진짜 진심 또도록 펴고 싶다. 연산동파도 아니고 칠성파도 아니니까 어? 그냥 옆 아프리카 옆으로 그러니까 옆으로 봐라. 개소리 하지 말고. 자 그래 2510아 어서 온나. 그래 어? 아버지가 아주 막 어? 아버지가 아주 배경도 좋고 우리 BMW 2510 그래 어서 온나. 어? 금수저 니도 금수저지 그지? 근데 아가 하는 짓이 좀 얼빵해서 띨빵해서 그렇지. 지금 배경은 좋은데 여포형 운동 뭐 했어요? 발레 피아노 뭐 그런 거 있지 뭐 피아노 하고 발레 하고 뭐 그런 거 있지.
그래 젊고 여섰나. 아, 이 새끼 참 대단하다. 여보세요. 왜? 예? 왜 이야기해? 노래 부르려고 해요. 뭐 어떤 노래? 양화대교요. 양화대교 제가 간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우리 집엔 매일 나 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어디냐고 여쭤보면 항상 양화대교. 아침이면 머리밭에 놓인 별사탕에 라면 땅에. 가사를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 양화대교 붕괴되는 소리하고 앉았네. 미친 새끼. 양화대교 붕괴되는 소리하고 앉았다. 미친 새끼죠. 자리해라. 개소리 하지 말고. 개소리 하지 말고 자리해라. 아, 진짜 피곤한 스타일들. 아우, 마이. 아우, 이 새끼들 진짜. 아우. 추천 제사 좀 눌러주세요. 순대원을 봐서 힘들어 보이네. 지금 내보고 지금 순대라 부르는 거냐? 어? 내보고 순대라 부르는 거야 지금? 어? 저보고 지금 순대라고 하는 거 맞죠? 아, 진짜 힘드네, 진짜. 내가 어디 봐서 순대냐? 응? 어, 어센스 있네요. 감사합니다. 옆옷이 형제 자매가 어떻게 돼요? 저 혼자입니다. 네, 혼자. 혼자입니다. 순대야 순대야 하길래 나는 뭐 방에 닉네임이 순대라고 있는 줄 알고 어? 자가 왜 계속 순대를 찾지 이랬는데 어 순대야 오늘 방송 힘들지. 내보고 한 소리였네 그지? 갈 때까지 가보네 좀 미친 새끼. 응? 어머니에게 잘하세요. 예. 뭐 제 방송 보면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욕을 하시고 예? 제가 뭐 엄마한테 고함고함 소리 지르고, 뭐,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하나의 또 형님들 뭐 재미, 예, 형님들 재미라고 이렇게 또 보여드리는 건데, 뭐, 예, 어머니하고 저하고 둘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뭐 재밌게 삽니다. 예? 재밌게 살아. 어. 뭐, 원래 또 어머니가 저한테 욕도 많이 하시고, 뭐 많이 때리시고, 어? 그게 뭐 하나 일상 가정의 또 한 장면인데, 뭐 나쁘게 이렇게 보지 마시고, 우리 형님들 보고 이렇게 뭐, 예? 제가 그 누구한테도 욕을 안 얻어먹고 하는데, 약한 모습 안 보이는데, 어머니 앞에서는 제가 또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형님도 많이 좋아하시잖아. 그런 모습, 이런 방송 보면서. 여포님 몇 살이에요? 32입니다. 여포라고 하지 말고 여보라고 바꿔요. 반갑은 여포 살아있는, 우리 아사라비아 어서왔나? 날이 갈수록 귀여워지네요. 야만 좋노.
진짜 여포 형 감사드려요. 우울증 비슷한 거 같았는데 형님 방송 보면서 TV를 안 봐요. 형 방송 제일 꿀잼. 차 한 달 유지비 얼마나 되는지. 유지비요? 유지비 뭐 그렇게 뭐 크게 안 됩니다. 기름만 넣고 타니까. 기름만 넣고 타니까 한 달에 뭐 유지비 뭐 한 30만원? 30만원 정도? 뭐 5만원 기름 넣으면은 한 5만원 넣으면 한 일주일 탄다. 일주일. 일주일 타니까는 뭐 5만원 4주니까 응? 4주니까 대충 뭐 한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차 포텐샤 포텐샤 차 못하는 거 그거 왜 궁금해할까? 어? 보험료 100 얼마? 1년에 100 얼마 나가나? 자차까지 엄마가 다 내니까 뭐 엄마가 보험료 다 내고 하니까 내가 그 보험료 얼마씩 나가고 하는데 처음에 할 때 100 자차할 때 160 얼마가 170 얼마가 어? 그 정도더라고. 160만 원인가? 그런데 남자의 성공은 차고 좋은 차 타면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 집불도 없는 것들이 차 물어보고 앉았네.